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순방학이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방학으로 착각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네, 교회 나오세요. 예배방학이 아니라 순방학입니다. 네,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에요, 저희 집에 가족이 한 명 새롭게 생겼습니다. 네, 40대,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저랑 아내가, 제가 아내가 저보다 연상이거든요. 저희 나이가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셔서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직업인 사명인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참 신기해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눈도 제대로 못 뜨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불편하다고 나를 편하게 만들려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보통 첫 아이의 아빠라면 그럴 때 당황하겠지만 그나마 제가 9년, 아주 오래전이지만 9년 전에 첫째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서 왜 우는지 알거든요. 아기가 우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배가 고파서 울든지, 두 번째는 응가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울면 젖병을 입에 물려주면 아이가 안정감을 찾고 울음을 그치거나 기저귀를 내리고 똥을 닦아주고 새 기저귀를 갈아주면 아이가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긋방긋 웃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아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알거든요. 아기는 모르는데 엄마랑 아빠는 이 아기가 왜 울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기와 부모의 관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스스로보다 아기를 더 잘 알게 가장 적절하게 그 아이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강한 척하지만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동안 나 자신을 알아가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기 20, 30년 동안 많은 분들은 40년, 멘토님들은 50년, 60년 동안 나를 알아간다고 했는데 오늘 마주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아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 자신을 알았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여리고 약한 어른아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불안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존재는 항상 있었습니다. 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거부했을 뿐인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아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게끔 계획되었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의 두려움과 방황이 시작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동행과 그분의 돌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평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 문제죠.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밀려들어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히려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일이 창세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연약하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구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욕심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안한 존재가 되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가 디자인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로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안정감, 평안함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죠.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괜한 자존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더 감출 수 있을까? 그러고서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힘을 믿고 사람을 믿으며 어디를 향해 가요? 돈이 이끄는 대로 그 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한 자존심을 부리면서 아닌 척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외롭고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닫고 닫고 닫을 때 자존심은 계속 높아져가고 그 높은 자존심 뒤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불안함과 외로움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분을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무언가에 더 취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잊고 싶으니까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힘에 취하고 술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공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연애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돈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나 적적해서 술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전하다라고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멈추고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거하게끔 창조하셨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동행의 회복, 하나님과 함께함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은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원도 겸손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요, 건강에 대한 겸손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나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러다 큰 병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건강에 유독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죽을 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병원비는 많이 나갈 지언정 이런 분들은 큰 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주님 없이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할지어다. 아무리 겸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 동행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언가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끌려 나오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병원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기는 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몸이 안 좋다고 느껴져서 병원에 입원하긴 했는데 의사를 보니까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의사가 손에 들린 그 칼이 나를 살리는 칼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칼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은 갑갑해야 죽겠고 의사는 무섭고 정말 죽을 맛인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 내어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다 받아도 병원을 나설 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전의 습관을 쫓아 살지 말고 너의 몸에 필요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내 영혼의 치유가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겸손과 믿음과 순종이 함께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동행이 시작되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의 삶의 내일이 바로 이 겸손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안전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함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진 않으세요? 내 인생에 부족한 무언가가 느껴지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막연한 마음이 더 가지지 못해서 오는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이루지 못해서 내 마음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미완성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안정감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진단해요. 우리 안정감을 진단할 때 필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참된 평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고백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 성령만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안정과 참된 평안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찬양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식들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안전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오늘 이렇게 와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라크에서 선교하셨었는데 이라크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면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너무나 너무나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의 말들을 그들에게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핍박이 사라질 것을 위해 기도해 주지 말고 핍박을 이길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간증을 듣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고 참된 안전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뭉클해지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와, 이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사람도 있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과 동행할 때 이 고백이 이라크의 종교 지도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역 보고와 선교지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 저는 많이 참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삶이 너무나 피곤해요. 우리 선교사님 여기 와서 기쁨으로 설교하고 계시지만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해서 추방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 나라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예배 전에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은 아직도 너무나 간절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그곳이 살기 좋아서일까? 무언가 그곳에 숨겨둔 남자가 있어서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매력이 있어서인가? 그 답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안전함이 그 선교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함을 세상 가운데 찾지 마시라니까요. 물질 가운데 찾지 마세요. 성공의 자리 가운데 찾지 마세요. 그 안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도 안전함이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맨날 그렇게 선교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래요. 그곳에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내 인생의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가라 하신다라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저한테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이 명확하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어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편안함, 최고의 안전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가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함, 안전함이 있는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돈을 따라 살아가시겠어요? 성공을 따라 살아가시겠어요? 매주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다 헛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 간증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힘든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해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엔 헛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선택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그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은 그 선택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령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 나누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신 분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해봤자 얼마나 디테일할까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아니 잴 수 없을 만큼 아주 조그만 부분, 그 조그만 부분도 완전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디테일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대충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디테일함에 의해 모든 순서가 하나하나하나 아주 정교하게 창조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 완벽함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이 자연 만물의 디테일함에 대해서 과학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단어, 우연이라고 설명해요. 그렇잖아요.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자연 생태계가 돌아가게 되는 거 우리가 연구해서 알게 되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인간이 측정할 수 없어서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테일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 나의 욕심을 따라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너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디테일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디테일함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좋다 좋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추방당하셨어요. 절망이죠.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때 나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에 순종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침표가 있으려면 누군가는 쉼표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물음표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과와 상관없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순장 콜링을 시작했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전화 받으면서 굉장히 큰 한숨을 내쉬고서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흔쾌히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야, 내가 너 세웠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목사라서 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의 순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망칠 수도 있어요. 최선을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순원이 한 명도 안 나오는 순도 있어요. 실패한 순일까요? 아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을 따라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오늘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에 마침표가 되려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누군가는 그분의 쉼표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그 작품 속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보다 얼마나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합당한 역할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 막 다윗, 모세, 심지어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저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 가운데 이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영광들을 오늘도 누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이 땅 가운데 오늘의 결과와 상관없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순종에 순종을 더했지만 이 땅 것에서 빛을 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VIP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누리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어진 부르신 자리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은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각이 되는 것, 그게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라는 사람의 탄생 스토리보다 모세의 퇴장 이야기가 더 멋지게 느껴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성경 지식이 부족한 분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가나안 땅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마 해서 안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마지막 선택 가운데 좌절했을까? 절망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퇴장이 굉장히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 출애굽기 영화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연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연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한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SNS 공동체의 주연 배우가 최성민 목사가 된다면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부흥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망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나기 위해 조각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를 기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최선의 예배인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예배 가운데 특순하는데 막 음향이 좋지 않아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순하고 내려왔는데 막 뒤에서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날 수 있다라면 주인이면 어떻고 엑스트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기준은 최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최고에 있지 않아요.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도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내가 성공했는가, 오늘 내가 최고가 됐는가, 오늘 내가 실패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오늘 최선의 발걸음을 걸어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추방 다 나와 계세요. 어찌할지 몰라요. 하지만 평안하세요. 기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곳에 보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최고의 그 네팔 선교사 열전에 나의 이름을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최선을 모으고 나의 최선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최선의 기도를 모으고 여러분의 헌신을 모으고 아울리치에서 섬긴 손길을 모으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과에 좌절하고서 오늘의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한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고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Like Jesus.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바로 Lik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당연한 것이 있다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가는 골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최선과 성령의 충만함이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린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더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령을 따라가고 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네, 이 고백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나의 직장 상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부르신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고요? 아니요. 이것이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창조하셨어요. 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만 다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거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계산하고 왜 내가 오늘을 계산해서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랍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최선을 다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성령의 충만함이 만나 예수 닮은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예수 닮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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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냥 두 눈을 감고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염려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요,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거창한 걸 기대하 신곳에서 전심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최선입니다. 합력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을 만드신 하나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번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품었던 모든 잘못된 기준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빛나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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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옵소서. 어때 겉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소서. 나의 하루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소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보암을 채우려고 살던 모든 어리석음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교훈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으로 열병의 끝을 나아가게 될 것이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굳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이기심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오늘의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오늘의 나의 절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이룰 수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사람들을 소망하고 주네 이 시대 나라를 사랑하는 신령들 세상에 헛된 것을 주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가 나라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주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주고 나아가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만들고 나아가오. 주님 따라 보게 하시 주님 따라 보게하시 주님 기억하며 사랑의 흐름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에 못된 가치를 두드려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바로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다양한 길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면 가야지요. 멈추라면 멈추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끄시는 말씀하시는 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것이며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에 일어날 것이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세워놨던 헛된 자존심, 세상의 헛된 자랑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기뻐할 수 있는 또 그 길을 걸어감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빛나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바보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